50가방이다. 너무 덥지 않고 브라스도 있고 모텔 타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. 어제 리허설은 저 위에서 했거든요. 저기 스튜디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거기 계단 올라갔는데 한 달치 운동을 한꺼번에 한 것 같았어요. 시장은 나무도 많고 뭘 왜 뺄수만 고열 증세 없으시고 3주인의 해외여행 없으시면 엑스하시는 분이 체온 조금 전에 재신 분 드시고 네. 설명하시고요. 아, 코로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콘서트 많이 다녔었는데 대기실은 예술의 전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백스테이지에 옷걸이가 없는 곳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. 모자마자 걸고 화장을 많이 안 하는데요. 그래도 혹시라도 터치업할 게 있으면 하려고 가지고 파우치고요. 그리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때는 발이 편한 걸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두꺼운 편한 양말을 갖고 와요.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가끔 이제 땀이랑 무대에 좀 위통이 있거나 하면 섞여서 좀 스티키, 좀 찐덕찐덕하게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오일을 좀 갖고 다니거든요. 저 요거 너무 심할 때만 해요. 이렇게 근데 많이 스티키하게 될 경우에만 좀 씁니다. 10시 15분이 남았네요. 제가 보통 리허설 끝나고 콘서트 때까지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 대기실에는 마침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들어오면서 되게 좋았어요. 이따가 나타이 기대되네요.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? 그거 뭐예요? 이거 그냥 보면 좀 이상한데 패션프루트예요. 패션프루트 청으로 만든 에이드인데 제가 패션프루트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영국에 어렸을 때부터 패션프루트 진짜 좋아했는데 한국에 치료받으러 들어오면서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거의 못 찾았어요, 패션프루트를. 요즘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어떤 카페에서 요거를 하더라고요. 그 패션프루트 청 에이드를 팔아서 해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. 힐링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마시면서 이미 힐링이 되고 있어요. 굉장히 느낌이 이상했거든요. 그때 크로이처 소나타 했었고 그 다음에 베이토벤 트리오를 했었는데 특히 크로이처는
그 큰 무대에서 이렇게 딱 단둘이서, 물론 거기 이제 그 손님 초대할 수 있는 손님 두세 분 정도 계셨는데, 근데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평소에 하는 거랑. 세상에. 아, 왜 같은 날 내 말이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. 아, 진짜. 진짜. 안녕하세요. 친진이 알지? 알지 그럼. 그러니까 같은 시간. 그럼. 내가 아니야. 7시 반 시간. 7시 반. 나 8시. 그러면은 내가 뒤쪽으로 뒤에서 아, 오늘 근데 온라인 응? 온라인 다 바뀌었어. 너무 아파. 그러게. 아, 진짜 너무 난 겁나가지고. 아니 너무 진짜 웃을 것 같아. 웃는 게 재밌는 거지. 아니 너무 일단 하는 게 없어. 그래도 네가 한 거 치고는 진짜 예쁘게 잘 됐다. 괜찮아요? 화장 잘 된 것 같아요? 잘 됐어요. 네. 한 건 별로 없지만. 네, 제가 전에 금호 리사했을 때였나요? 그때 메이크업하고 그다음에 헤어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헤어를 업스타일로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요. 지금 되게 많이 숱을 쳤는데 그때 이제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핀을 이렇게 U 모양으로 생긴 핀이랑 그 실핀이랑 엄청 많이 꽂았어요. 그래서 스프레이도 이렇게 머리가 거의 안 움직일 정도로 고정을 시켜뒀고. 근데 제가 워낙에 조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연주를 할 때. 리사이트 하는데 핀이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. 하나씩 이제 빠지더니 한 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고정돼 있던 머리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뚝 튀어나오더니 나중에는 한꺼번에 핀이 갑자기 샤워 소리처럼 쉬 소리가 나요. 이게 뭔가 이제 봤더니 핀들이 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. 아주 막 하나씩 한 가닥씩 다 풀어지고 인터벌 시간을 막 달려와 주시고 거기 성주에 계셨던 분들 아는 분들 중에. 걱정되셔가지고. 이게 우리 프로그램인가봐? 아, 프로그램 예쁘다.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이 사진 예쁘게 잘 나왔다. 여기에다가 하면 될까요? 여기에다가 주시면 될까요? 네. 유튜브 이거를 유튜브 채널 하는 거를 그 연주를 많이 올리잖아요. 근데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말도 편하게 막 조리 엄청 잘할 줄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요. 막 서툴고 하니까. 근데 Q&A 한 것도 영국 가는 날 새벽에, 출국하는 날 새벽에 이제 스케줄 다 마치고 짐 싸기 전에 한 거였는데 그걸 몇 번을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하고 짐 싸고 이제 아침에 공항에 가야 되니까 2시간 잤나 그래요. 그래서 체질이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. 잔머리를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할 수 있는 팁 있으신 분 댓글로 좀 얘기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 잔머리 때문에 평생
근데 뭐 촬영을 할 때도 옆에서 컷 한 컷 하고 나서 와가지고 잔머리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. 미용실에서는 헤어스프레이를 권하셨는데 헤어스프레이는 잘 안 듣더라고. 그래서 거꾸로 부탁드리는 것도 괜찮겠죠? 롯데 콘서트홀에서 했던 공연은 이제 처음부터 무관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인천문화회관에서는 원래는 대면 콘서트였고 그것도 그 콘서트도 오늘 콘서트도 원래는 이제 매진이어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너무 좋아하는 곡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인천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8월 15일 날 IBK홀에서 베이토벤 콘체르토 협연이 있거든요. 그때랑 9월 22일에 다행히 그 코리안 체인버 오케스트라랑 9월 11일이에요. 아 9월 11일? 네 9월 11일 여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KCO랑 코리안 체인버 오케스트라랑 같이 오늘 하는 곡 모차르트 콘체르토 3번을 하게 됐어요. 그때는 꼭 대면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때 만나요. 건강하게 잘 계세요. 어떡해. 나 지금 할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는 거 같아. 건강하게 계세요?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때 뵐 때까지. 네. 그래서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때 봬요. 그때 봬요.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남으면 나타임을 가져요. 잠시 눈 붙이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따가 연주 때 만나요. 안녕. 뭔가 진짜 방에 있는 것 같아. 그런 느낌.